운전 못하는 거 아니야? 렌즈리 안 돌아가. 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갑자기 오늘도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음악을 틀고 자유롭고 싶어 출고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아빠 돼버리고 싶어. 입장이 돼버리고 싶어. 뭐야? 아니요, 등 운동 못 할게요. 자, 이 자세로 조금 땡겨줍니다. 등 쓰고 있어? 오른쪽 등으로만 날개를 틀어주세요. 이렇게 더 오, 잘하고 있어. 어때? 기분 좋아? 시작되었어. 깨부시고 싶어. 시작되었어. 깨부시고 싶어. 꾹꾹꾹꾹 깨. 다음에 바로 창문가 나와서 바꿔야 돼. 등의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팔꿈치가 이렇게 안 가도 돼. 이렇게만 해. 게임 들어가세요. 어깨. 아빠. 눈 맞아. 그 다음은 팔꿈치 펴. 아예 할 수 있어? 준비할 거야. 한다며요? 한다며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밀고 내려가봐. 일자로 해서 쭉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밀어. 쭉 내려간 다음에 손바닥으로. 그럼 안 되겠다. 무릎을 내고 늦게 내려가야 돼. 여기에 뽀뽀할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오, 잘합니다. 자, 잠깐만. 하나, 쭉 내려간 다음에 둘. 여기가 더 내려가요. 여기가 더 내려가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쭉 밀어. 못 올라와. 손을 그러면 더 넓게 해봐. 아시스, 아시스 한 번! 아시스! 해! 하요구 안 올라와서 잘 내려가는데. 내려왔지? 이렇게 내려왔지? 올라왔어요. 안 올라와서 일단 확 누워봐봐. 누워? 어, 누워. 옳지. 거기서 이제 그대로 밉니다. 좋아요. 시작! 크게 쭉 내려, 쭉! 손바닥으로 지구를 민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거대한 것을 손바닥으로 민다고 생각해야 돼. 오! 박수! 어! 행복군! 잘하고 있어. 다섯 개 채울게요. 세 개 더. 이제 점점 늘 거야. 자, 등 운동 무게 하나 올려서 갑니다. 5kg로. 오늘 이게 쌓여. 상체는 가만히 고정도 쓰고. 등으로 20개. 6, 7. 배 힘주고. 말려. 올리기 바래. 저번에 했던 거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풀어. 하나, 둘. 파티 열고 엉덩이 힘을 빡 주면서 똥과 힘을 빡 주면서. 자, 몇 개 됐지? 10개 더. 열. 안 힘들지? 할만하지? 스트레스 풀어. 그렇지? 지금부터 10개. 3, 2, 1. 아, 대박. 운동돼? 운동되지? 아하! 아하! 이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나랑 거기 한 손 건드리면 야, 이거 솔직히 나 한 손으로 했어. 확 잡아야 돼. 날아가면 큰일 난다. 친구가 인사할 수 있어. 빡! 엉덩이 힘을 주면서 빡! 하나! 유산소통 근력 운동이랑 숨 차면서 아주 지방 태우기 딱! 근데 이거를 이제 택배를 시키면 택배 아저씨가 궁금하지. 요만한 박스인데? 한 세트 더 할 수 있어? 이걸로 한 세트 더 했으면 좋겠네. 나 이제 시작이다. 갑니다요. 20개. 후! 열어! 스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도할 거예요. 상도랑
지금 쓴 근육이랑은 달라요. 하나, 다시 합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운전 못하는 거 아니야? 오랜들이 안 돌아가! 집중만 하시는 거 아니지? 우회전 못하고 좌회전 못. 깜빡이는 켰는데 지금부터 못 되겠는데? 옳지! 둘, 열, 열 개 더. 5, 4, 3, 2, 1. 오케이, 좋았어요. 이제 누운 상태에서 바로 엉덩이를 합니다. 고래꼬리를 만들어서. 자, 올려줍니다. 이거 맞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이 운동은 고래꼬리라는 운동입니다. 엉덩이의 근육을 발달시켜주고요. 고래꼬리처럼 이 발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요. 5초, 5, 4, 3, 2, 1. 오, 잘하네요. 역시 필라테스를 해서 그런지 속근육 운동을 잘하네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누운 상태에서 상들 또 합니다. 하나, 어울립니다. 셋. 더 쭉쭉 여섯 이렇게 내리고 여섯 이제 다 내려놓지 말고 여기서 합니다. 다섯 개 오 내려놓지 마. 힘 빼지 마. 아이 다시 삼 다시 아파야지. 아픈 게 목적 아니죠? 진짜 불만. 아니 열 개라도 해야 돼. 서서 서서는 할 수 있어. 누워서 하는 게 더 쉬워서 누워서 한 거야. 그래? 그걸 왜 잡아? 이걸 해야지.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기울여야 돼. 둘, 셋, 넷, 다섯, 일곱, 다 안 내려도 돼. 여기서 해도 돼. 너무 팔 못 쓰겠다. 너무 7번 못 쓰겠다.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 잠깐만. 하체는 항상 해? 응. 하체는 항상 해? 그래? 어, 하체를 하나 더 할까? 하체 제일 빡 챙겨볼게. 안 빡 챙겨. 하체 멀쩡해. 하체를 발차기 못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못 받을 정도로 하려면 한쪽을 들고 하루 동안 아니야? 이거는 그냥 손 잡고 말하는 거야. 뒷다리를 밀어요. 구두를 셋 쫙 밀어. 여섯 한 개 왔어. 지금부터 나 그러면 시작이야. 아, 지진 났어. 지진 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왼쪽 다리 운동인가? 양쪽 반대. 둘 다 힘들어. 일어날 때는 이제 여기로 오른쪽. 일어나는 건데 뒷다리를 쫙 펴야 이제 힙이 딱 올라가는 거지. 다리가 두 개라는 거. 반대 발이 남았죠? 열다섯 개? 응. 잠깐만. 시작이래. 하나. 배에 힘을 딱 주고. 여기서 똑똑히 일어나. 넷. 다섯 아니야? 다섯이야? 여섯. 이렇게 너무 세게 내립니다. 손이 아작날까봐 무서워. 수고하셨어요. 하체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갑자기 또 하체가 떨어졌어. 런지가 정말 최고의 운동입니다. 이제 매주 하다가 보면 진짜 빡센 운동입니다. 점프 런지. 상큼하게 내려가는 게 중요한 점프 런지. 점프 스쿼트 한번 해보자. 스쿼트? 언제보단 스쿼트가 낫지. 잠깐만. 난 하고 싶거든. 하고 싶은데 얘가 말이 안 들어. 한강을 뚫고 위층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뒤로 앉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의 운동은 여기서 끝. 굿모닝. 아침 먹으러 왔어요. SM 호텔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타바스코도 있어요. 빈통이네? 타바스코. 왜 자꾸 흘러내려? 밥상머리에서 억지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먹고 싶거든? 팔이 안 움직여. 오늘의 메뉴는 신선한 과일과 강정빵과 닭가슴살 소세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가 내 팔을 고정시켜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야? 오늘 자리 많이 했는데.
기댈 곳이 필요해. 응? 안 버텼어? 응. 대박. 새 거 올라오게. 보디빌더 나가는 게 어때? 하는 거에 비해서 발전이 없어. 이 찔려는 욕구가 비만세포 때문에. 만약에 너가 나처럼 하잖아? 알통 부자 됐을걸? 나는 근육이 잘 생기려는 체질이 아니야. 근육은 있어. 살 때만 가려진 거지. 진짜야. 또 아까 근데 운동할 때도 만져보면 잘 있지? 생길 것 같아. 근육 있어? 응, 있어. 잠자고 있을 뿐이야.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먹어가지고 또 지방이 같이 있는 거. 크림 튀기에. 맛있겠다. 아, 얘도 나도 운동하게 해야 돼. 맛있지? 진짜 맛있대, 머리야. 왜 그린하우스 알아? 어디야, 도대체? 그린하우스 모르면 살면 실버타운. 완전 많이 가. 저길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터널 전과 후. 전인데 평창동 그 위에 그 골목 언덕길로 갤러리? 올라가야 돼. 예, 가나 갤러리. 얘 이름이 뭐야? 알았어. 이름까지는 빵집 이름은 알아. 그러니까 빵집 이름. 빵집이 평창동의 봄. 아하까. 나 요즘 맹고에 꽂혔잖아. 맹고. 살아있는 거니? 에어프라이에 살짝 돌렸더니 바삭해졌어. 이따가 섀도우 쇼핑해. 안녕. 지금 밥을 다 먹었고요. 제 친구가 요즘 화장하는 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제 화장품을 좀 팔아볼까 합니다. 어떤 색깔을 원한다고 하셨죠? 그레이 색깔이요. 그레이 색이요? 이 그레이 색깔 없나요? 나 여기 얇은 것 같아. 뭐 가슴 운동인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에 근육이 없어서 얘를 끌어다 써서 그래. 어디다 바를 그레이를 찾는 거야? 끝에. 어떤 류의 컬러? 살구. 살구? 야스. 살구랑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약간 주황빛 나는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럼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그레이 얘기하는 거야? 어,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지금. 이거? 이거. 어, 그래? 응. 그레이 같지가 않아 왜? 어? 이거 아니야? 그레이가 아니잖아. 그레이 같잖아. 이게 그레이인가요? 다크 브라운 아닌가요? 그레이. 진한 그레이. 그레이 아니에요, 이거. 살구를 원하시는 고객님께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DL 제품이고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2019년 7월 5일까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새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쓰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2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2017년도 아니고 18년도 아니고. 이 사람이? It's okay. 이거 살구색 한번 발라보시고요. 어우 때리는 줄 알았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가펀치 나세요. 이게 또 기가 막힌 오 새 상품입니다. 포니 이펙트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잘 모르겠던 이 핏빛색 아직 그래요. 이것도 분홍이야? 분홍 아니야? 아, 왜 나 주황으로 보이냐? 분홍이네. 분홍이에요. 얘 낙찰? 응. 이건 그냥 서비스. 좋은 거 팔렸어요, 좋은 거. 얼마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짠! 내 영성. 여기서.